조선일보 신음악회가 이제 80주년이잖아요. 이제 이런 전통 있고 뜻깊은 무대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라벨의 피아노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이게 원래 오케스트라 이제 관현악곡으로 먼저 이렇게 작곡이 되었다가 이제 후에 라벨이 이제 피아노로 편곡한 곡인데요. 이제 피아노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낼수 있고 이제 그런 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졸업은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전문을 넓히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현재 유학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 신인음악회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주저앉지 않고 앞만 향해서 가는 그런 음악가가 되어 있습니다.